신경계를 개선해줄 자들. 상황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면 너무나도 긴장이 되고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만 같다. 신경 발작을 통제할 수 없고 스트레스가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만 같을 때 아래에 소개할 차를 한번 마셔보자. 이 차들은 부작용이 없는 천연의 방법으로 신경계를 개선해준다. 긴장, 현대인의 질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긴장과 서두름, 불안, 스트레스는 만인이 겪는 질병이다. 우울증과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다. 매일 느끼는 긴장과 압박은 우리의 신경계를 날뛰게 만든다. 약한 긴장은 우리의 건강에 좋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긴장은 보통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위해 다시 건강을 찾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으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장시간 풀지 않고 지내면 심각한 질병이 되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천연 허브들의 사용 목적은 우리를 차분하게 하고 긴장과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신경계를 개선함에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휴식을 취하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으며 혈압을 조절하고 불안이 가라앉는다. 또한 사람에 따라 근육통과 두통, 생리통이 사라지고 부정맥이나 우울증이 완화된다. 신경을 위한 최고의 허브는 무엇일까? 신경 발작 등 신경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차를 만들기에 제일 좋은 허브는 다음과 같다. 인삼. 인삼은 우울증 퇴치에 좋고 현대의 만연한 스트레스 상태를 줄여준다. 또한 천연 신경계 강화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삼은 차로 마실 때 가장 효능이 좋다. 세인트 존스워트를 4에서 6달간 꾸준히 마시면 신경계가 재생된다. 또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특히 효과가 좋다. 끓는 물에 세인트 존스워트 1티스푼을 갈아 하루에 2번 차로 마시자. 발레리안 이는 제일 유명한 항불안제와 신경계통 치료 허브 중 하나다. 모든 신경계통 질환 치료에 쓰이며 경련, 부정맥, 구토, 불면증 등 심리적 문제로 인한 증상을 완화한다. 발레리안 뿌리 15g으로를 물에 타 밤새 우려나길 기다린 뒤 아침에 마시자. 메도 스위트의 에센셜 오일엔 달콤한 향기와 함께 불안을 잠재울 진정제 성분이 있다. 메도 스위트 차는 궤양과 산성도 치료에도 좋다. 한 잔당 메도 스위트 2스푼을 넣어 하루에 3잔을 마시자. 볼도 안데스 산맥이 고향인 이 허브는 소화와 복통 치료에 좋다. 볼도의 에센셜 오일에는 신경계 전체를 잠재워줄 진정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볼도 잎이 5g을 물 100ml에 넣고 차를 타서 자기 전에 마시자. 4주 이상 연속으로 볼도 차를 마시면 안 된다. 바질은 음식에 자주 쓰이는 허브로 신경계를 강화하며 위의 신경 증상을 완화한다. 뜨거운 물 한 잔에 생 또는 말린 바질 1티스푼을 넣어 마시자. 식사 후 마시는 것을 권장한다.
양배추 양배추에도 진정 효과가 있다. 신경을 잠재우고 숙면을 유도하며 부정맥을 조절한다. 양배추를 탄물에 아기를 목욕시키면 아이들이 밤에 새근새근 잠을 잘 잔다고 한다. 양배추 잎으로 차를 끓여 마시거나 샐러드를 만들어 자기 전에 먹자. 국화 또 다른 인기 있는 허브로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긴장을 줄이고 위경련을 막으며 진통제의 역할도 한다. 뜨거운 물 한 잔에 국화꽃 4g을 넣어 10분을 우린 뒤 하루에 3번 마시자.